우리 공군 활주로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도 없을 텐데 그곳이 뻥 뚫렸습니다. 누구한테 뚫렸냐고요? 한 여성 운전자에게 뚫렸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활주로에 비행기와 자동차가 동시에 있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자, 저 장면 보시고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공항의 활주로의 모습입니다. 저런 차가 다니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절대로 안 되죠. 네. 여기는 뭐, 저 충돌 사고 나면 어마어마한 저 차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비행기 있는 분들이 위험해지는데. 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이제 활주로에서 차가 뱅뱅뱅뱅 도는 장면인데, 비행기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늘에서 선회하고 있을 거라고. 아, 지금 보이네요. 자, 저런 장면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뻔했다는 건데, 불과 며칠 전입니다. 지난달 4월 30일 얘기네요. 이정훈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제17 전투 비행단, 이게 어디인가요? 17 정비 청주에 있고요. 네. 우리 그 F-16 전투기가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공항입니다. 네. 그날이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거기는 이제 옆에는 민간기도 내리는 그 같이 쓰는 곳인데 네. 그 기관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 네. 비행단장 공관에서 했고 공관은 골프장하고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있다가 김 여사라고 하셨는데 성이 김 씨는 아니고요. 네. 여자분이 좀 운전 서툴게 하면 김 여사라고 많이 표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네. 그분이 좀 먼저 가시겠다고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네. 지금 전후 얘기를 들으면 그냥 앞으로 곧장 가셨으면 되는데 네. 처음 와보면 되니까 왼쪽으로 틀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서부터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차를 보면 네. 자동차가 노란 차가 이렇게 쭉 가서 정상적으로 왔어야 되는데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 바람에 이 활주로로 아. 16분간 그림에는 뛰어갔다는 거예요. 활주라고 되어 있는데 활주로가 아니고 네. 비행기가 내리면 옆으로 빼는 유도로 택싱 웨이가 있거든. 유도로를 달렸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이륙하는 곳은 아니고 아닙니다. 옆에 좀 차량을 그러니까 비행기를 움직이는 네. 그곳이군요. 근데 그 유도로로 가기 전에 비행장이 이렇게 있으면 외곽도로가 있는데 외곽도로를 이분이 쭉 그냥 쭉 가셨어요. 네. 한참을 가다가 저 유도로를 건너가는 지점에서 네. 이제 헌병한테 걸렸죠. 그래서 네. 나는 지금 여기 갔다가 밖에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네. 헌병이 확인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건너갔으면 되는데 건너가다가 유도로를 또 따라서 뱅뱅뱅 돌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문제인데 네. 그래도 잘했던 거는 청주공항에서는 공군이 네. 관제를 합니다. 네. 관제를 해서 아, 그걸 거기 보고 민간공항과 군용공항이 네. 같이 있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건데 원래 군용공항이니까 네. 민간기를 관제를 하는데 그걸 보고 비행기 내려오는 것들을 세웠죠. 위에서 빙빙 돌게 대기를 하게 했죠. 그리고 저 차를 빼라라고 해서 네. 들어가서 빼는 사건입니다. 그럼 20분간 비행기는 착륙을 네. 못하고 주위를 선회하면서 뱅뱅뱅뱅 돌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관제는 상당히 잘한 걸로 판단됩니다. 네. 자, 일단 16분간 활주로를 주행했다. 이 공항, 이 넓은 곳을 한 여성이 운전을 했다는 그 건데. 비행기 활주로에 가보시면요. 네. 광화문 사거리에 길 넓죠. 네. 근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넓을 겁니다. 저 전투기 그렇겠죠. 내리는 데가. 지금 보이는 곳이 바로 네. 청주공항인데. 가서 보면은 밤이고 뭐불 켜고 불 헤드라이트 켜고 하면 어디거든지 모르거든요. 그냥 네. 광장이라서 좀 많이 헤매지 않으셨나 그렇게 네. 상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 공군 비행장에 가면은 네. 여기 한 18월 정도 군에서는 전투 실력 단련장이라는데 네. 조종사들이 대기해야 되다 보니까 5분 대기, 10분 대기하다 보니까 네. 체력 단련에는 골프홀이 있습니다. 네. 거기 운동하러 들어가는 출입문이 다르고 나가는 문도 일정하게 돼 있는데 네. 그걸 끝까지 에스코트를 빠져나서 해줘야 되는데 에스코트를 안 해주면은 네. 이 중요 시설이 또 야간에는 등하 관제라 그래서 좀 네. 캄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역 군인들도 저기 근무하지 않으면은 어디가 초소인지 어디가 무리인지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네. 아, 저번에 이제 공관에서 만찬을 하려고 나온다 그랬으면 공군이 좀 잘못한 게 네. 골프장 문으로 출입하는 그 문으로 에스코트를 해서 네. 글로 나가게 해줘야만 부대 가면 출입 제한구역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참으로 좀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제17 전투비행단의 부대장이 청주 지역 근처에 있는 기업인들 모시고 이제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저녁도 먹고 그런 자리인데 운전하신 분이 여성 기업인이더라고요. 이 회의에 참석했다가 밤 9시에 먼저 빠져나가서 활주로에 진입했고 16분간 관제탑이 차량 반결할 때까지 이 활주로 내를 좀 자동차로 주행했다는 겁니다. 네. 16분간 활주로에서 헤맨 건 아니고요. 네. 외곽도로 쭉 달리는 시간. 그거는 아예 저 관제탑에서 보지 못했고, 네. 내 유도로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공군선 굉장히 난감한 모양입니다. 일단 저 감사 결과 의문점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초병 두 명이 초소에 도착한 차량, 이 여성, 이 씨성을 가진 여성 기업인이 운전한 차량을 확인했고 또 신원 확인까지 했다고 했고요. 이 여성 운전자는 저 전투비행 단장이 마련한 행사를 마친 후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고 출입문 방향을 알고 있듯이 말해서 그냥 차량을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뭐 이 대목에서 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네. 오셔가지고 나 이렇게 여기 왔다 가는 거고 길을 안다는 투로 해서 네. 알아고 하셨는데 네. 아까 유도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서 헤매게 된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음주 검사 같은 건 원래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음주 검사를 그 거기 있는 군인들은 헌병인데요. 네. 그거는 그 기지 관리하는 거거든요. 네. 음주 체크도 할 수 기계도 없고 그런 네. 게 없죠. 그거 민간인을 할 수가 없죠. 헌병. 아, 헌병은 민간인을 네. 상대로 음주 검사를 할 수 네. 없게 돼 있습니다. 군 그 무슨 그 관계되는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음주는 네. 이건 순전히 민간인이 음주한 거는 군 작전하고 전혀 관계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건 냄새는 좀 맡긴 맡았다는 분이 오히려 술 냄새가 아니라 향수 냄새가 났다는 것을 헌병이 좀 기록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재밌는 걸 한 말씀드리면은 네. 만일 이 여성 운전자가 그 유도로라 그랬나요? 네. 네. 여기만 통행할 생각으로 들었다면 음주를 아무리 해도 그 음주운전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도로교통법 위반이거든요. 도로교통법의 네.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네. 도로라는 거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운 네. 걸 말하는데 여기는 네. 일반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곳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아무리 음주운전을 하고 뭐 차가 뒤집어져도 네. 음주운전을 처벌 못 합니다. 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라는 얘기죠? 않는 곳이죠. 그런데 네. 하나 문제는 이 여성이 계속 운전할 의도였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여기 지금 가서 빙빙 돌다가 펑크가 났길래 망정이지. 네. 그런 의사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 좀 복잡한데, 그냥. 그렇네요. 뭐, 예, 그냥. 그렇네요. 자, 어쨌건 이 청주공항, 저는 그동안 청주를 움직이는 저 여객기 얘기는 별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기억 속에 사라졌던 공항인데 이번 공군과 같이 쓰는 이 공항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청주공항 모습까지 모처럼 보게 된 상황 좀 생겼습니다. 자, 김여사로 불린 통칭되는지 뭐 여성 비하 발언이란 말 때문에 가급적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 여성 기업인의 활주로 주행 16분 그것 때문에 그 공군이 잠시 고능을 치렀다는 것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소식 봤습니다.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김기호 교수님 이정훈 편집위원 여기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